난 당신 안 믿어. 당신은 목자가 아니라 사악한 악마야. 상냐, 너 어디서 감히 그런 몹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이제 상미 형을 구원시켜야겠습니다. 아저 영부님, 지금 그 말씀은... 이야, 드디어 상미 형이 영모가 되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상미 형. 영부님의 영모가 되는 것은 구선원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감사합니다. 다들 미쳤어. 상미야. 아빠,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상미야, 제발 믿음으로 순종해. 상미야. 오지마. 상미야. 상미야, 이제 다 컸는데 그렇게 애처럼 굴면 안 되죠. 아, 안 돼, 상미야. 그거 내려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진정해요, 상미야. 나 당신 뜻대로 한다면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 거야. 상미야. 일어나.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게 뭔데? 결국엔 날 저 사람한테 바치겠다는 거잖아! 새하늘님 뜻은 때때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새하늘님께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상미양에게 세속적인 생각으로 몸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새하늘님께 상미양의 마음을 드리길 바라는 겁니다. 저와 새하늘님이 상미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상미양은 정녕 죽음이 돼.